죽음 아웃이 아니면 문제없어요. 타이라 스페셜 룰로 특별히 봐드릴게요. 자식 뭐라 온 거냐? 모노코마님이 캐치펀치도 모였네. 뭐라고 하는 거야? 고투도? 아슬아슬해서 판단이 애매긴 해도 선조님이 파인 플레이스틱 봐드리는 거야. 시끄러워. 네 얼굴만 보도 괴로우니까 빨리 꺼져버려! 이거 걸어서 가네. 살해. 타이라의 얼굴로 타이라의 목소리로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야. 기분 이해하자면 현실을 받아들여. 저게 타이라 아카네의 본성이었던 거야. 그리고 좀 전에 말은 정말 잊어도 되니까. 보통 그런 건 어떻게 있습니까? 잊으라고 하면 더 못 잊지. 나가자 여기서. 그래. 어? 난 마에다 유키다. 아무리 기억이 사라졌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나는 나다. 킨조 나름대로 날 걱정해서 해준 말이겠지. 킨조 말대로 난 친구들과 함께 반드시 여기서 탈출할 것이다. 가족, 애기. 곰탱이가 여기 왜 있지? 꺼져. 뭐야 넌? 제1전기실로 가봐. 뭐? 제1전기실로 가봐. 뭐하는 녀석이야? 제1전기실? 제1전기실 먼저 가보자. 컴퓨터 전원이 들어와있다. 어? 각 전기실별로 컴퓨터에 단서를 정해진 노트패드 파일이 있어. 읽어보면 좋을거야. 함정 아니겠지? 모노쿠마는 순간이동을 해서 몇 명인지 모르겠어. 순간이동을 써. 캐마모아원 79기 신입생에 대한 개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학원의 궁극적 목표에도 브레이크가 걸리고 만다. 급하게 신입생에 모여 집하게 된게 79기 신입생. 신입생이라 면목으로 어떤 사건을 은근슬쩍 덮어버리라는 키마모 학원 측이 영악한 의도였다. 뭐야, 나쁜 곳이잖아. 영악한 의도. 카모쿠라 이즈루에 대한 비밀 정보. 모든 재능을 가진 초인적인 학생. 카모쿠라 이즈루가 누구지? 다시 말해 초고급 희망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카모쿠라 이즈루가 본편 놈인가? 초고급 희망에서 나오는 카모쿠라 이즈루. 맞지? 어, 본편이지. 녹화 중입니다.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만다. 학원 측은 실험이 실패했다는 거에 대해 연구를 박치려. 보다 완벽함을 추구하기에 카무코와 이즈루 프로젝트를 실행하려고 한다. 오히려 더 큰 사건에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사건으로 인해 두 개의 기회. 아, 78기가 본편이구나. 평소보다 입학 시기가 빠르게 조정되어 평범하지 않은 타이밍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것이 79기. 그냥 본래 틀이 바뀌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 번째 판 선수는 카무코라 이즈루라는 학생. 초고교급 희망이다. 이건 마치 인류 절망적 사건 그와 비슷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그 사건에 대해서 쓰였지 않아. 어? 곰탱이 제2전기실로 가봐.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난 제2전기실로 가지 않을 거야. 난 더 이상 빵셔틀이 아니라고. 계산부터 가겠어. 젠장! 다 열려있다면서? 잠겨있잖아? 초고급 희망인 카무코라 이즈루가 돌연 희망모 학원 13명을 살해해버린 전대미문의 사건. 그러나 어떤 학생이 이 사건을 소리소문 없이 희망모 학원 학생들에 퍼져나가고 말았다. 예비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데모활동이 가격이 지면서 붕괴하기 시작한 것이다. 파일의 내용은 거기서 끝이 났다. 희망모 학원사상 최대 최악의 절망적 사건이 일어난 이후 그 사실을 알게 된 예비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초고교급 절망이라 불리는 그들이. 파일의 내용은 거기서 끝이 났다. 희망모 학원 사상 최대 최악 절망적 사건. 예비학과라면 나도 잘 알고 있다. 늘처럼 특출한 재능으로 스카우트된 본과 학생들은 금액은 평범한 일반입니다. 요점만 말하고 있어요.
입학하는 방법은 초고급 행운을 뽑히는 경우 아닌 예비학과지. 인류 사상 최대치의 절망적 사건. 신문 스크랩으로 기억나기 전 초고급 절망에 의한 그 사건이 일어났고 전체가 위기에 빠진 것이다. 2층 도서관에서 발견된 그쪽 지도. 이 건물이 희망모 하원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메카도의 말을 듣긴 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역시 희망모 하원은 정말로 문을 닫은 거야. 이 절망 사건들을 보면 희망모 하원이 문을 닫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초고급 메이드. 아니야, 실수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도 하지 마세요. 스포가 아니든 추리든 좀 조심해주기 바랍니다. 초급 절망은 게임이 아니라는 건가? 이제부터는 가차없이 그냥 블랙입니다. 포기하는 건 되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유도를 해요. 2 내용은 뭐예요? 이래가지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하지 마세요. 3로 가보자. 뭐야, 메카루잖아. 뭐야, 너도 왔어? 맞아, 무슨 보물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유도를 했구만. 같이 보자 그러던가. 초고급 절망. 육성하는 재능은 희망이고 인류의 미래를 향한 가능성이다. 이런 재능은 희망이 아닌 절망을 위해 사용하는 이들이 있었다. 원조 초고급 절망, 에노시마 중포를 중심으로 뭉친 절망이란 집단이다. 숭배 대상, 모든 절망들의 동경 대상. 초고급 절망은 개인의 집단이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개 학생들이 어떻게 세계를 바꿀 만한 사건들은? 에노시마 중포라는 사람, 신조가 언급했던 그 이름이 난 거지. 알았으니까 좀 닥쳐봐. 파일이 아직 남아있잖아. 미안, 닥칠게. 초고급 절망의 리더인 에노시마 준코는 세계를 침식하는 것에 절망의 한틀 박차를 가기 위해 어떤 계획을 준비했다. 그것은 바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고 기록된 희망모 학원 78기생의 기억을 소고하여 사이다급 생활을 지키는 거다. 에노시마 준코는 그 속에 섞여 1년 동안 수업을 받았으며 계획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준비했다. 이미 전세계 동시 생존기를 맞춰놨으며 토와 그룹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준비시켰다. 희망의 상징의 마지막 승리자인 그들끼리 서로 죽이는 모습이 공개된다면 절망의 잠식일 때 것이다. 하리나급 생활? 메카로 이건? 이게 어떻게 된거지? 지금 분명 전세계 동시생중계라고 했어. 설마 이곳에 감시카메라들은 지금까지 우리들의 모습이 전부 멍청. 그게 아니라 그를 잘 봐. 분명 우리들은 살인학급 생활을 경험했지만 파일에 쓰인 타겟은 78기생이잖아. 우린 79기생이지. 이상하지 않아? 우리에도 살인학급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야?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78기생들은 아직 우리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은 것 같아. 파일에 이상한 점이 있어. 유일한 생존자라고? 19기생 우리들은 여기 살아있잖아. 그럼 우리들 대체 뭐지? 한 가지 확실한 건 에너지만 중고라는 미친 녀석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원흉이라는 거지. 초고급 절망 리더라고 했어. 그렇다면 우리들 앞에 나타난 그녀도 에너지만 중고라는 부활하는 걸까? 재판장과의 그분이 약속 뭔가 했지. 정황상 에너지만 중고라는 녀석을 말했을 가능성이 높지. 하지만 유일한 생존자인 78기생이라는 것이 걸려. 게다가 이렇게 단편적인 파일만으로는 진상을 알아낼 수도 없고. 다음 내용이 궁금한 제4정기실로 가봐. 오케이. 가보자. 어쩌면 제4정기실에 그에 대한 해답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갈까면 너 혼자 가. 난 이 파일을 다시 읽어봐야겠어. 우리들이 처한 상황에 실마리가 조금씩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무언가가 엇나온 듯한 이 꺼림직한 느낌. 여러분들 물타기는 하지 마세요. 물타기 몇 개 있는데 정말 스포하신 분들이 있어요. 전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전에 들어와 있다. 그 다음에 그 제가 방송 초기에 스포하신 분도 있어요. 1층만 똑같이 복제된 거라고 말하고 나머지 층은 달랐다는 그런 스포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알지? 누군지? 더 이상 스포는 하지 마세요.
이번엔 어떤 단서가 있을지. 기술력이 원조가 필요했다. 아무리 그들이 대단하다고 한들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키사라기 재단 파일. 그라운드 기럽인 키사라기 재단에 원조를 요청한 적이 있었다. 도와달라고 했던 적이 있죠. 초고급 발병가라서 학원에 입학한 참이었고 경우에 따라 인질로 잡아서라도 원조를 요구할 셈이었다. 희망모학원이 우리 좋은 데가 아니네. 그러더니 어쩐지 재단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의 원조를 받아내기 위해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했어. 여러가지 손익을 팔다라는 경우가 그들에게 손을 떼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토아 그룹의 협력을 받았기 때문에 스타라기 재단은 볼 일이 없어졌지만 만일을 대비해 그쪽의 씨앗을 잘라놓기로 했다. 파일의 내용 거기서 끝이 났다. 외부 요원에 관해. 하지만 드물게 희망모원 학생이 아님에도 에노시마 중포의 눈에 들어 외부에 공작하는 요원들이 존재한다. 이를 절망 외부 요원이라 한다. 초급 학생이 아니라 그들에게 힘을 빌려줌으로써 계획을 돕고 세계를 보다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 외부 요원 중 학생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더 이상 외부 요원이 아니게 된 이들이 존재한다. 간부인 셈이다. 본래 계획이 없었던 증원병력 다름없는 그들에게 에너시마 중권은 특별한 임무를 맡긴다. 파일의 내용 거기서 끝이 났다. 키사라기 재단과 초고급 절망 외부 요원. 우리들은 한때 이곳이 키사라기 재단과 관련된 건물이라는 이유로 관련된 인물이 아닐까 의심했었다. 하지만 킨주의 말에 따르면 키사라기 야마토 역시 우리와 같은 동급생이었고 내용만 보더라도 흥망은커녕 대항하는 조직으로 보인다. 여기라면 안전하다라는 뉘앙스의 문장이 있었어. 어쩌면 우리의 의심과는 정반대로 키사라기 재단이 우리를 지켜줬던 건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인가. 초고급 절망 외부 요원. 우리와 같은 동급생이던 타이라는 절망이었다. 그녀가 절망 외부 요원이었던 걸까? 특별한 임무를 맡겼다는 게 우리들 천상과 뭔가 관계가 있나? 모르겠어. 대체 우린 왜? 뽀뽀뽀 축하해. 이걸로 배경지식에 대한 공부도 끝났구나. 배경지식? 어떻게 추리하든 그건 너희를 자유지만 너네가 기억을 잃은 이상 근본적인 지식부터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잖아. 지금까지 이것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웃기지마. 결국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건 전혀 알 수가 없었다고. 에이 말다구는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단서가 있는 곳은 여기만이 아니라고. 학교 구역으로 가봐. 더욱 심도 있는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뭔가 놀아난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반드시 진실을 안내해서 납작하게 해주겠어. 학교 구역에 잠겨있던 단서로 가자. 자정 5분 전인데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추천 추천. 어디로 가라 했죠? 못 들었어. 추천만 하다 보니까. 5층으로 가라 했나요? 어디로 가라고 했었지? EXIT. 어? 뭐지 이건? 골통품 매점에 있던 물건인데? 유품 자판기지? 이게 왜 여기 있어? 그래서 여기서 그냥 내준 거구나. 모든 친구들 기념품 선물로 추가해놨어. 유품 자판기랑은 다른 물건이야. 살아있는 친구들이 기념품 살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일단 보기라도 할까? 메카루 레이. 논스톱에 말타나 스캔 딜레이 삭제. 말타나 스캔 딜레이? 마키 얼리 6호 힘줬거나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롱기누스 해창 힌지가 아니라 힌조지. 얼마짜리야? 100 발포가 논스톱 페이지 정답이 되는 말타나인 초기 당첨됨. 너무 쉬워. 없어도 됩니다. 힘줬거는 오토리 테루야. 내건 없나? 내건 없나요? 주인공 건 없어? 그 다음에 메이드가 누구였지? 메이드는 여기 없나? 없네. 아카네 여기 있네? 접대. 뭐야? 아 이건 지금 필요 없는 거잖아.
쓸만한 게 있을까? 100원 있거든요, 100원. 100으로 뭔가 쓸만한 거 하나 해야 돼. 이놀이 게 뭐였지? 흰 조건 안 사요. 이놀이 좋아 보인다. 흰 조건 너무 쉬워. 쉴 게임이 아니야, 더 이상. 발론 쇼다운 이거. 롱기드 창 정말 좋고요. 힌지. 이놀이가 짱인가? 체력 회복하는 거? 논스텝의 말타나 스킨 딜레이가 뭐지? 이놀이 거 사야겠다. 아야메. 이놀이. 응급패치. 이게 쓸만한 거. 안 나가지나? 어? 뭐야? 아. 운이죠. 엔탈체인님, 초대 50개 고마워요. 이놀이 거. 나 어디로 가고 했지? 여러분, 아까 어디로 가라고 했죠? 3층이었나? 잠겼던 곳? 아, 4, 5층? 4층이 잠겨있었지? 어? 꿀몬! 도착했다. 4층과 5층에 지금 열리지 않았던 방이 있을 거야. 정모 출식 학원장실. 알 수 없는 문. 어서 움직이자. 넌 조사하라고 뭐해? 어? 왜? 북두에서 뭐해? 조사는! 잠겼던 방? 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서 말이다. 떠오르는 거? 4층에 무도회장이지 않나? 문득 생각되나? 아무것도 없는 방. 어? 아무도 없는 방? 그러고 보니까 뭔가 있을 거야. 그 방을 조수하는 모습을 봤지만 알아차지 못한 모양이야. 다들이 생각해도 분명 뭔가 있던 소리인데 대체 그 방의 정체는 뭘까 해서 말이야. 까놓고 말해서 킨조정 된 녀석이 별다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내가 뭘 하겠니? 달라진 점은 없어? 진상을 안 했는 거니까. 금방 따위? 꼭 살아 나가자. 코바시카나 다른 주관한 아들도 천국에서 우리 응원할 거야. 그냥 농담이야. 그런 건 알고 있어요. 기운이 없다기보단 좀 불편해 보이는데. 테라 때문인가? 미안, 다 지금 내가 나한테 뭘 해줄 만 떠오르지 않지만. 그래도 힘내라. 여기까지 포기하는 건 언어 도단이야. 포기하자면 반드시 길이 열릴 거야. 좋아, 나도 힘들겠다. 일단 4층을 조사하기 전에 마에다 말한 대로 기숙사 2층부터 다녀오기 때문에 저 방이 중요한 건 알고 있어요. 굳이 말로 안 해도 압니다. 과거 언어를 잘 써야 돼. 과거사랑 현재 진행형사, 그 다음에 질문이랑 글은 많이 달라요. 일단 올라가야지. 나중에 자동적으로 거기는 가게 될 거야. 아까 4층부터 조사해보자. 4층? 잠긴 때가 있었나? 학원장실. 어 뭐야, 킨조가 이미 있네? 왜 이렇게 조사할 게 많아? 킨조 어떻게 해? 뭐기 보고 있니? 마이다, 별거 아니야. 여기 너희들 파일들을 좀 보고 있었어. 파일? 나한테 별로 쓸모없지만 너희들은 읽어보는 게 좋을걸? 그럼 난 단내 조사로 갈게. 아, 언제 다 보냐 이걸? 뭘 보고 있던 거지? 이건 A4용 사이로 프린트된 종이가 써있었고 79기생 신입생 기록부에 써있었다. 50음도 순으로 정리한 건가? 지금까지 살짝 다른 인상을 하고 있었다. 신체 프로필과 약간 불일치하는 아이들 명을 보였다. 신체 프로필? 가슴 둘레인가? 어? 나도 있다. 우리가 잃은 기억은 분명히 입학한 이후의 기억이잖아. 입학하기 전이라면 기억하고 있지. 이선 증명서기 때 중학교 때 찍은 건가? 뭔가 익숙하지 않은 이질적인. 어? 초고급 행운 마이다 유키. 이번 부스의 초고급 행운이라고? 아무 증명도 평범한 일반인 처음부터 입학했을 뿐이야. 아무런 원한도 없지만. 어? 뭐야? 아, 뿔몬!
기억날 뻔했는데. 오 도리 무슨 일이야? 몇 번의 블런트 입 해 벌리고 침 지질리면 아무 반응도 안 하더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있나? 뭐 내가? 뭔가 죽이긴 정보라도 발견했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니 흥분증이 뭐 쿠로카와 같구나. 이제 곧 우리 운명을 좌우할 학급 재판이 시작할 텐데 몸조리 잘해라. 난 마이다가 알려준 대로 2층을 조사하고 왔다.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조사하는 거예요. 힘내야지. 그럼 난 다른 데 조사하러 간대이 멍때리지 마. 뭔가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아. 뭐였지? 머릿속에 백지가 되면서 플래시백이 되는 내 옛날 사진 본 순간 알 수 없는 두통을 느꼈다. 대체 뭐야? 이제 아무렇지도 않는데 아무것도 이상할 것 없는 나의 옛날 사진. 이 무렵에 대해 난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 이거 나 맞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걸까 나는? 그럼 이 사진 속 인물이 내가 아니면 누구라는 거야? 타이라의 일로 복잡한 감정이 너무 갑작스레 치올라 솟아올랐는 건지도 모른다. 너무 열이 올라 평상심 사라졌기 때문인지도 몰라. 조사부터 하자. 누군가 휴가에 쓴 글씨가 쪽지 하나에 적혀있다. 오 충실도 너보다 충실증을 봐버렸다.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했어. 소형 카메라가 바뀔지도 모른다. 한 가지 확실한 범인이 여자이며 정확도 움직임 뒤처리 어떤 면을 봐도 이쪽 분야에 프로라는 것이다. 죽였을까? 들었으면 나도 죽을 것이다. 메카의 도움으로 교내의 학생 데이터베이스를 염탐하는 것이 가능했다. 초고교군인 이구사바 무크로. 그녀가 지금 하원에서 일어났고 있는 일들이 흑막인 것일까? 스스로 총을 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럴 수는 없다. 저들에게 맡겨두던 분명 큰일이 터질 게 분명해. 드디어 사건의 중심에 발을 디딘 기분이 든다. 이구사바 무크로를 추적하는 중 드디어 알아들고 말았다. 모든 일이 흑막에 에너지만 준코를. 그녀가 말도 안 되는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 계획이 실행되면 우리는 전부 끝이야. 난 어째서 이렇게까지 깊게 발을 닦았는지 아쉽게도 무사한 것 같다. 지금까지 관찰해온 그들의 모습을 보면 난 이미 들키고 살해당할 수도 이상하지 않다. 그만큼 희망모 학원에 드리운 그림자는 깊었다.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림자. 쪽지는 거기까지. 누군가의 쪽지 3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거 그만 나와. 쉣. 요약할게요. 다 좋은 녀석들이야 반 친구들은. 나도 그렇지만 미카코는 더더욱 학교생활에 익숙치 않았으니 많은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런 즐거운 기분에 불과하고 입학식 전날 들었던 내용이 신경쓰인다. 결국 일을 저질러버렸다. 본가에서 챙긴 몇 가지 재료들을 도청용 고무를 만들어버리다니. 나쁜 짓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학교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누구든 신경쓸 것이다. 이거는 발명가가 만든 거겠죠? 운 좋게 평의위원회인가 학원장의 대화를 엿들 수 있었다. 확실히 들었어. 학생 13명이 학생을 당한 사건. 황당무계한 이야기다. 혹시 엄청난 스케일의 범죄가 우리 학원을 덮치고 있는 걸까? 쪽지는 거기까지 쓰여있다. 키사라기 재난 학원장실이니까 학원장실에 대한 얘기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녀석들은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지만 미카코는 끝까지 그들을 믿자고 말한다. 이번에 싸우고 말았다. 미카코는 사건의 전말을 몰라서 할 말이다. 나도 마음 같은 모두를 믿고 싶지만 한 번의 판단 미스로 위에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른다. 난 어떻게 하는 걸까? 학급 재판이 먼저 있었어. 미칠 것 같다. 이대로 가다가는 확실하게 모두 끝장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당황 상담할 수 없다. 입 밖을 내는 순간 살해당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상담한 상대 역시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렇기에 가까운 사람 물론 이 말을 말할 수는 없다. 이게 바로 절망이라는 것인가? 미카코가 내가 하는 짓을 눈치 보고 가. 아니 그럴 리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미카코는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래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내가 모두를 아니 하다못해 내 친구들만이라도 지켜야 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지병이 있긴 하셨지만 너무 갑작스러워. 설마 이것까지 그들이 손길이 작용한 걸까? 거기까지 너무 과민 반응인가? 어쨌든 장례식을 치르고 3대 대표 취임식까지 하러 본가에 가야 된다. 하지만 이 타이밍에 학교를 비워도 되는 걸까?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쪽지는 거기까지. 컴퓨터도 있네. 구식 컴퓨터. 뭘까 이 컴퓨터. 전원은 있는데 화면은 안 나와. 내 얼굴뿐이었다. 고장난 건가? 사진?
사진이 놓여있다. 이건 뭐야? 본 적이 있는 인물이었다. 프로카와 키사라기는 남매였나? 그리고 뒤에 사람은 똑 닮은 사람.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한조겠죠? 그는 키사라기 재단 2대 대표는 키사라기 한조예요. 아 갑자기 나왔어. 와! 리액션이 대단한데요 마이다님. 어느 틈에 기척도 없었는데 이 정도 기술은 메이드의 기본 소양이랍니다. 뭐가 메이드야? 범죄자 주제. 뭐예요 그거? 킨조님 흉내? 닥쳐! 니 얼굴만 보면 열받아. 당장 꺼져. 너무 그러신다. 그 사진에 설명드리려고 온 건데. 뭐? 무당 하원 원장씨는 이 건물 오너의 개인 공간이었어요. 그 사진은 오너의 옛날 추억이었죠. 오너? 키사라기? 그걸 추리하는 건 마이다님의 몫이고, 이 얘기를 계속하자면 오너는 어린 시절 평범하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자와의 만났어요. 집 근처에 쓰러졌던 그 여자애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 이름 빼곤 기억 못하고 발끈없던 그녀를 오너의 가족끼리 분양하기로 했죠. 오너는 동년배 여자와의 가짜스를 가족이 됐다는 건 사실 냉대했지만 이미 함께 자라면서 묘한 가족애를 느꼈고 둘은 남매 같은 사이가 됩니다. 그 사진은 피크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물론 저도 들은 거라서. 여자인 누가 봐도 쿠로카와. 저한테 물어봐셔도 모르네요. 전 단서를 제공할 뿐이랍니다. 뭐지? 지금 말대로라면 얼추 갈 곳 없는 쿠로카와를 키사라기 가족이 부양했다는 건가? 그래서 키사라기 처음 봤을 때 쿠로카와는 그런 표정을. 어릴 때부터 그 염주를 하고 있었어? 어쨌든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 알고 있었다는 건데 지금부터 모르겠어. 일단 희망몽 학원 졸업 앨범을 통해 키사라기 한조가 키사라기 야마토의 아버지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 이 사람이 키사라기 재단 2대 대표라면 아들인 키사라기 야마토가 3대 대표라는 건. 그러나 야마토는 무슨 생각. 그럴 리가 없잖아. 그건 당신 내 꿈이야.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너희들 대체 뭘 알고 있던 거지? 포마이드는 환하게 웃고 있다. 이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두 사람만이 웃음이 나를 더 씁쓸하게 만든다. 가족 사진을 수첩에 넣었다. 내일은 드디어 입학하는 날이다. 초고위급 발명가라서 입학해 왔던 우리 집안이 나만 입학하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사전 답사하기 위해서 미카코가 치만모 학원에 가보기로 했다. 대대로 여기 들어오나 보네. 내가 방금 뭘 들은 건지 모르겠다. 희망원에서 학살 사건이 일어났다고? 방금 지난 사람들은 평이기는 사람인데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냐면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싶다. 진짜 가만히 있자. 누군가의 쪽지는 추리 그게 도움되나 보네. 늦지 않아 다행이다. 이미 다른 학생을 구하기 늦었지만 적어도 내 친구들만큼 내 손을 지킬 것이다. 될 수 있으면 학원장이 준비한 쉘터 안에서 생활하는 게 제일 안전하겠지만 학원장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우리 몸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어. 본가에 들었던 것이 다행이었다. 이제 대기시킨 연구원들을 헬리콥터로 그 장소에 가게만 하면 당분간 안전할 수 있다. 쪽지. 여기 있는 쪽지는 다 봤죠? 학원장실이랑 어디가 잠겨있었더라? 여기였나? 아닌데? 교무실. 여긴 아니야. 난 여기. 아 여기는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왼쪽 문도 한번 가볼까? 나중에. 담임 정보처리실 맞다. 여기였나? 정보처리실. 메카로가 벌써 있네. 뭐야 양산형 모노쿠마잖아. 뭐야 이건. 나는 상상도 못할 광경에 놀라고 말았다. 모노쿠마가 이렇게 많이? 정보처리실 안쪽으로 길게 나있는 복도에 틈 하나 남기지 않고 지사청장에게 모노쿠마들이 줄을 서있다. 이거 무슨 장난이야 모노쿠마! 어라? 곧바로 수백 개의 능글막은 목소리가 들어올 거라 생각했지만 움직이지 않은 상태라는 걸 깨달았다. 설마 벽지인 것도 몰랐던 거 아니겠지?